보고요. 예. 자, 7단은 두 가지 대화 파트에 중요한 거 먼저 뭐하기였더라? 바람 소원 표현하기 I want to do 였고요. I would like to do, I hope to do 같은 것들 배웠고요. 그 다음에 조언하기, 충고하기 대표 표현으로서는 충고해줄 때 You should, Why don't you, How about doing, I think you should. 그렇죠? 청룡 충고할 때 뭐 어떤 게 있다고요? You should. 오케이. 그래서 숙제 먼저 풀이 참 해야 되겠네요. 86쪽 잠깐 가서 팝퀴즈 다음 짝 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같도록 빈칸에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써라. Book, writer, news, news, reporter겠죠. 오케이. Book을 만드는 사람이 writer고요. News를 만드는 사람이 reporter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케이크가 있다면 옆에는 오케이. 베이커가 있겠죠. 아닙니까? 네, 맞아요. 바리스타가 있나요? 파티시에. 파티시에? 꼭 프랑스어를 여기서 배워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파티시에 몰라요. 오케이. 파티시에 몰라요? 네. 응? 그 옛날에 유행하던 만화 몰라요? 아, 파티시에. 예. 다음, 네. 2번.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The tree was there, so we bore it down. 하고 있네요. 자, so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뭐예요? 그래서죠. 그래서 앞에 뭐가 오고? 원인이고. 그래서 뒤에?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앞에 the tree was dead가 원인이겠네요? 오케이. dead의 뜻은? 죽다. 죽다예요. 그럼 얘는 왜 있는 거지? dead의 뜻은 죽은이죠. 그럼 was died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있겠네요. was died 대신 쓸 수 있는 건 died겠죠. 그렇죠? died 뜻이 뭐예요? 죽었다. 오케이. 죽었다겠죠. 뭐 속에 뭐 들어가 있는 거예요? die 속에 did 들어간 거죠. die의 뜻은 죽다죠. 오케이. dead의 반대말은 뭐예요? 우리말로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alive겠죠. alive의 뜻은 아 그래요? 살아있는이겠죠. die의 반대말은 뭐예요? live겠죠. live의 뜻은 살다겠죠. 얘는 alive라고 있습니다. alive 살아있는. the tree died. The tree was dead. 나무가 죽었어. So we cut it down. 자, we cut it down 부분에서 두 가지 얘기할 게 있고요. 됐습니까?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We cut it down. 몇 분인지 더든지 뛰는지 얘기해 주셔야죠. 그렇죠. 당연히 하다시 하다시 디드겠죠. 뭘 보고 할 수 있죠? 그렇죠. The tree was dead. 됐습니까? The tree was dead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be 동사 was죠. 나무가 무슨 시제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우리가 언제 잘라냈겠어요? 과거에 잘라냈겠죠. 과거에 죽어서 그 결과 우리는 과거에 그것을 잘라냈다. 그래서 하다시 do가 아니고 하다시 did죠. cut의 3단변신 cut cut cut. 자, 그래서 이 속에 did가 들어와 있다는 게 첫 번째 할 말이었고요. 두 번째 할 말은 뭐겠어요? 이어 동사죠. 됐습니까? 이거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The tree. The tree. 만약에 the tree였으면 we cut the tree down 해도 되고 we cut down the tree 해도 되죠.
하지만 암만 길어봤자 인칭 대명사로 바꿨을 때는 cut it down 밖에 안 된다. 그래서 무슨 문법? 어순주의 문법이죠. cut down it 하면 안 된다. Okay, the tree was dead. 나무가 죽었어요. So, 그래서 we cut it down. 그 다음에 most dogs likes to jump 뭐뭐뭐 the sea to swim. Okay, 명형 부조. 그쵸? Yeah. to 뒤에 swim이라는 하다시가 있으니까. Okay, 일단 누가다? 누가 most dogs가 대부분의 개들이 most의 뜻은 대부분의 라는 뜻이죠. 모든 개들이면 모든 개들이 뭐뭐 한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most 대신에 뭘 써야 되겠어요? all 써야 되겠죠. all dogs 하면 모든 개들, most dogs 하면 대부분의 개들, 몇몇의 개들 하고 싶으면 a few dogs 해야 되겠죠. some dogs, a few dogs 이렇게 되겠죠. 방금 한 거 무슨 문법 한번 정리해 봤습니까? 수량 형용사 정리해 봤죠. 오케이, 누가다 most dogs가 like 한대요. 어? 이것도 명형부 해야 되겠네요. to jump into the sea. 모든 개들은 to jump into the sea, to swim 이러고 있죠. 그래서 to jump into the sea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덩어리인데요? 구라 부르죠. 명형부 하면 뭐예요? Most dogs like to jump into the sea. 명형부 하면 뭐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To swim. 명형부 하면 뭐예요? 부죠. 그러면 부사적 용법인 이유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의도죠. 수영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개들은 좋아합니다. 어? 그럼 이 명사적 용법이면 뭐 따져야? 어 따져야 되겠네요? 무슨 어? 목적어. 목적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to swim 대신에 swimming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여기에 to jump 대신에 jumping 됩니까?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떤 거 나오냐? 여기다 밑줄고 나 여기다 밑줄 그은 다음에 다음 중 동명사 형태로 ing 형태로 표현 가능한 건 to jump일까요? to swim일까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고 풀 수 있겠죠. 됐습니까? most dogs like jumping into the sea. 대부분의 개들은 좋아한다. 왜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냐? 아까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던데 무엇을 좋아하는지 what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고 앞만 길어봤자 most dogs like it이죠. 그걸 좋아해. 그거 뭐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왜 수영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to swim은 또 다른 형태로 표현해도 되죠? 요거 쳐다봤으니까 그쵸? to swim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In order to swim 또는 so as to swim. 몰랐으면 쓰세요. In order to swim 또는 so as to swim. In order to do, so as to do 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의도 표현의 수부정사의 부사용법이죠. 됐습니까? Most dogs likes. Most dogs like what? Jumping into the sea. To jump into the sea. Why? 수영하기 위하여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자, 여기서는 수거 jump into와 cut down에 대한 얘기인데요. jump into 그러면 the sea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jump into it이야 jump it into야? 네. jump into it이죠. jump into는 이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플러스 부사야 동사 플러스 전치사야. 됐습니까? 두 단어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이어 동사가 아니라는 거. Look me at이야, look at me야. Go school to야, go to school, go to school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이번엔 영영풀입니다. 1번인지 2번인지 궁금하네요. 어? 명형부 하고 싶네요. 그렇죠? Put out fires. Put out에 대해서 할 말이 있죠.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A memorable group working to put out fires 라고 되어 있네요. A memorable group working to put out fires. Working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그렇죠? 1번이죠. 됐습니까? To put out fires 명형부 하면 뭐예요? 부사제공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뭐다? 의도죠. 그럼 to put out fires의 뜻은? 그렇죠. 불을 끄기 위하여 이 뜻이죠. 됐습니까? A member of a group. 이건 무슨 뜻이죠? 한 집단의 구성원이란 얘기죠. 한 집단의 구성원이랍니다. 그러면 이 영영풀이의 답이 되는 건 무슨 시라야 돼요? 명사라야 되겠죠. 어떤 집단에 속한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어떤 일원이랍니다. 됐습니까? 뭐하는 1번이죠. working 일하는 뭐하기 위하여 일하는 불을 끄기 위하여 불을 끄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firefighter라 그러죠. firefighter의 뜻이 뭐니까? 소방관이니까 소방관은 a member of a group 한 명의 사람입니다. 뭐에 속해 있는 어떤 소방대원이라는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근데 working 하죠. 일을 하죠. 왜 열심히 일을 합니까? to put out fire 하기 위하여 fires which put fires out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네? put out 이어 동사라고 안 했나요? 했어요. 안만 길어봤자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put fires out도 되고 put out fires도 되겠죠. fires 안만 길어봤자 예? 이게 이시 될 수가 있어? damn이죠. damn으로 바꿨을 때 어수는 뭐다? to put them out 밖에 안 되겠죠. 됐습니까? 자 fire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fire의 뜻은 무슨 뜻도 있고 불이란 뜻도 있고 화재란 뜻도 있는데 불이란 뜻일 때는 셀 수가 없어요. 없죠. 지금은 화재란 뜻이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to put out fires 하기 위하여 뭐 그 외에도 fire는 뭐 총 같은 뭐 무기를 발사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고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the flashes of light in the sky during a storm 하고 있죠. 오케이 여기에 무슨 시가 답이라 해야 돼요? 명사죠 또 됐습니까? The flashes of light in the sky during a storm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갑죠? 예 됐습니까? 오케이 뭐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끊어 읽기는 The flashes of light 뭐의 뭐 빛의 번쩍임이랍니다. The flashes of light. 빛의 번쩍임. 어디에서 발생하는? 하늘에서 발생하는. 어떤 것 동안? 폭풍이 치는 동안. 태풍이 부는 동안. During a storm. 됐습니까? During이 왜 반가워요? 동안 3종 세트 중에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에요? 겉 동안이에요? 누가 다 동안이에요? 겉 동안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태풍이 치는 동안 하늘에서 발생하는 The flashes of a lightning 답이 뭐다? Lightning 의 뜻이 뭐길래? 번개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 팝퀴즈 다음 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대화의 민간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 뭐 표현하게 하고 바람 표현하기 하고 그 다음에 뭐? 충고하기 됐습니까?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장래희망 뭐야? 그래서 I want to be a lawyer. 난 뭐가 되고 싶대요? 변호사 되기를 원한대도 됐습니까?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도 있고 I would like to be a lawyer도 있었고 I hope to be a lawyer 이런 것도 있다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do you want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게 what would you like to be in the future 라든지 what do you hope to be in the future 이런 거 된다 했죠. What do you hope to be in the future? I want to be, I would like to be, I hope to be a lawyer. Okay, 그 다음에 자, people in need 설명한 적 있죠? People in need가 무슨 뜻이었더라?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뭐 그런 뜻으로 쓸 수 있어.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란 뜻이죠. 여기에 need는 무슨 시로서 사용된 거야 지금? 명사죠. 뭐 보고 할 수 있어? 그렇죠. 전치사 뒤에 왔단 말은 얘가 명사의 자격으로 왔단 말이죠.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는 자격으로 왔단 말이야. 얘는 그것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 속에 있는 사람들. 자, 그럼 need가 동사로서의 뜻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사로서의 need의 뜻은 필요로 하다죠. 그럼 명사로서의 뜻은 필요. 됐습니까? 필요 속에 있는 사람들. 선생님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필요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꼭 있어야 할 게 있는 사람들, 꼭 있어야 할 게 없는 사람들, 꼭 있어야 할 게 없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people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people in need. 위험에 처한 사람들, people in danger야, people in dangerous야. people in danger 해야 되겠죠. 왜 people in dangerous 하면 왜 안 될까요? People in dangerous는 왜 안 될까요? People in dangerous는 왜 안 될까요? 그 dangerous가 위험하니까 danger이 위험. 어 그래서 그게 뭐 어쨌는데? 왜 그게 뭐 어쨌는데? 니즈가 필요하다잖아요. 화장실에서 동사가 뒤에 와야 되지 않을까요? 채빈아. 네. 어? 내 수업 듣고 있는 거 맞아? 저 듣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내가 이거 설명 시작할 때 니드가 네. 어? 여기서 지금 무슨 품사로 사용됐는지 너한테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어? 내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 need의 동사로서 뜻은 잘 알고 있는데 명사로서 뜻은 잘 모르죠. 이렇게 설명하지 않던가요? 아 맞아요. 어? 내가 이게 동사라 그랬어요? 아니요. 내가 도대체 이걸 동사라고 가르치는 선생이 있으면 나한테 멱살 잡고 끌고 오세요. 미친 새끼라고 내가 따개한테 날려줄 테니까. 내가 명사로서 왔다니까요. 아, 그리고 명사로서의 뜻도 여기 써놨어요. 네.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다고도 했고요. 네. 네. 수업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아. 내가 여기 명사가 와야 된다고 확인을 시켜줬죠. 그러니까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뭐겠다? People in danger겠지. 어떻게 people in dangerous라는 표현이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돕다. 여기 help people in need만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다인데 돕다를 돕는 건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러고 싶어 한다는 얘기겠죠. I want help people in need. 나는 원하는데 뭘 원하네요? To help people in need.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걸 원해. 그래서 여기에 I want to become a lawyer 하고 I want to help people in need 사이에 적절한 접속사를 하나 넣을 수도 있죠. 뭘 써줄 수도 있을까? Because 같은 거 쓸 수도 있겠죠. 자, 이 말의 순서를 바꾸고 싶어. I want to help people in need란 문장하고 I want to be a lawyer의 순서를 I want to help people in need를 먼저 말하고 I want to be a lawyer를 나중에 말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 그 두 문장 사이에 들어간 접속사는 뭐로 바뀌어야 돼요? So로 바뀌어야 되겠죠. I want to help people in need, so I want to be a lawyer. 됐습니까? 이제 팝퀴즈 풀면서 우리가 뭐 배웠던 거 많이 다시 복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충고하기.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What should I do? 나는 원하는데 경찰관 되는 것을 원한대죠. What should I do? 내가 뭘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니? 라고 묻고 있죠. 이거 크게 어렵지도 않은 해석인데 내가 왜 쓰고 있는지는 다 아시죠? 됐습니까? 그랬더니 I think you should learn 태권도 하면 되겠죠. I think you should learn 태권도. 자, 이 표현은 I think you should learn 태권도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것 쭉 말씀해 주셔야죠, 이제.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일단 먼저 I think you learn 태권도 사이에는 생략된 말이 있죠. 그래서 뭐? I think that you should learn 태권도.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should가 들어가죠. 아, should, 아, learn 있구나. 미안합니다. should를 써야 되네. You should learn 태권도. 됐습니까? 자, 일단 이 that은 겉 만드는 that인데 목적어라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생략되는 경우고요. I think that you should learn 태권도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채비나 뭐가 있을까? Why don't you? 오, 그렇지. Why don't you? 그렇죠. 다들 이거 생각했죠. Why don't you learn 태권도? 이런 것도 있겠고 청룡아 또 뭐도 있겠니? 그렇죠. 오케이. 민철 뭐가 있을까? 어, 그걸로 할 거야? 알았어. 그래서 뭐? How about learning 태권도? 있겠죠? 차민 뭐가 있을까? You should learn 태권도. 어, 그것도 있겠죠. 준호 또 뭐도 있을까? 뭐 있어요? 예, 있잖아요. What about learning 태권도는 여기 했다 칩니다. 예. 또 채빈 또 뭐가 있죠? I think you should learn 태권도. Why don't you learn 태권도? How about learning 태권도? You should learn 태권도. 또 샤위는 만들겠죠? 그럼 같이 배우자는 건데요? 그쵸? 응, shall we dance? 우리 춤출래? 같이 배우자고 할수있죠. 오케이, 민철 뭐가 남았죠? 태권도. 그렇죠, learn 태권도가 남았죠. 태권도 배워라.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충고할 때 명령문 쓸 수 있다고. 맞습니다. 됐습니까? 주의해야 될 거, 시험 문제 Why don't we 같은 거 많이 출제됩니다. 다음 중 밑줄 친 I think you should learn 태권도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과 바꿔 쓸 수 없는 표현을 고르라는 문제에서 Why don't we learn 태권도는 왜 안 될까? 이유가 아니, 아니라서 그건 뭐 하는 표현이 됐어요, 이건. 그 복수익 너희들을 종종 해가지고 위기로 되는 게 아니니까. Why don't we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건 제안할 때 쓰는 거죠. 같이 하자고. 어? 왜 우리는 뭐뭐 하지 않는 걸까? 그래서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거 또 있죠. 이거랑 같은 표현 중에서 뭐도 안 될까? Let's go. Let's learn 태권도. 안 되겠죠? 이것도 같이 하자는 거죠. 예. 그렇죠? Shall we learn 태권도? 될까 안 될까? 그것도 같이 하자는 거죠. 안 되겠죠?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잘 봐두세요. How about learning 태권도? 되겠어 안 되겠어? 자, 그래서 how about, what about은 뭐 할 때도 쓰이고 충고할 때도 쓰이고 제안할 때도 쓰입니다. 됐습니까? 어떤 게 물음표고 어떤 게 마침표인지는 다 구분되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listen and speak to로 충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라고요? How should I do?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자, listen and speak to. 맨과 걸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성과
여자 아이의 대화입니다. 뭐 어떤 관계일까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보시고요. 먼저 빈칸 채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 남성이 얘기합니다. 뭐래요? Are you like Katie? Are you like Katie? You? You look a little tired. Tiring이 도대체 어디 있어? You looked a little tired. In my class. 그랬더니 거래 대답이 I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I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잠깐만요. I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I was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I was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그랬더니 남자의 답변이 You should go to bed early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랬더니 KT의 대답이 I'll try. Thank you, Mr. Johns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부분에 광팬이 칠할 준비도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아 이걸 보니까 둘의 관계가 이건 것 같아.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우리가 배틀 붙을 거 야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할 거 그쵸? 거기도 찾아주시고요. 뭐 다른 말로 하면 이과의 주요 표현이 여기 어디 있죠? 됐습니까? Are you alright, Katie? 괜찮니, Katie야? Hey, you looked a little tired in my class. 너 뭐 내 수업 시간에 조금 피곤해 보였어. I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제가 어젯밤에 잠, 충분한 잠을 자지 못했어요. I was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저는 매우 재밌는 책을 읽고 있는 중이었었죠. You should go to bed early. 너 일찍 자러 가야만 돼. I will try. 한번 해볼게요. Thank you, Mr. Johnson.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광팬이 칠해보겠습니다. Are you alright? 대신 쓸 수 있는 거 있죠? 됐습니까? 상대방의 표정이 어떨 때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looked a little tired in my clas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little의 다양한 의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ittle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배우면은 이제 여기서 배우면 여러분들 little이 세 번째 의미를 배우게 되는 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면 세 번째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 세 번째 의미가 되려 그러면 지 혼자 쓰여서는 안 되고요. 요렇게 쓰여야지만 세 번째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하고 2번 뜻은 다 배웠잖아. 그쵸? 됐습니까? little의 1번 뜻이 뭐고 2번 뜻이 뭐고 그리고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그래서 last night이라는 녀석과 잘 어울리는 게 어딘가 앞부분에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last night이 있으니까 여기에 개가 와야지 딴 애가 오면 아 이거 틀렸구나 라는 거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앞부분에 뭔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nough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응? 예. 네. I was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오케이. 여기에 ing 1, 2 interesting 1, 2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should go to bed early. I will try 뒤에 우리말로 뭐가 생략됐는지 아까 I will try가 무슨 뜻인지 제가 해석은 해드렸습니다. 뭐라고 해석했더라? 노력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아 잠깐만 아니다 한번 해볼게요가 아니네 민말 맞네 노력하겠습니다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I will try 여기서는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고맙습니다 라는 말 뒤에 고마워하는 이유를 덧붙였을 수가 있다 했죠 그쵸? 그때 전치사 뭘 쓴다 그랬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thank you 다음에 고마워하는 이유를 덧붙였을 수 있죠. 됐습니까? 뭐 와줘서 고마워. 뭐 그 선물 고마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돌아가서 Are you alright, Katie? 뭐 이 정도까지도 아니겠다.
KT니까 뭐 이런 거 하나 해주자. 됐습니까? KT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스터 존슨이 뭐라 그러고 있어? I alright KT 하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표정이 어떨 때 안 좋을 때 안부 묻기 표현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배웠죠 여러분들이? Are you okay? Are you okay? 또 What's wrong, Katie? What's the matter, Katie? What's the problem, Katie? 네. Is anything wrong, Katie? Is something wrong, Katie?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안 배웠습니까? 배웠어요. Are you alright? Are you okay? What's wrong?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Is something wrong? 잘못된 거 있니? 됐습니까? 예. 예. 대표로 What's wrong 있겠죠. What's the matter? 이거 이게 What's wrong이 What's the matter? What's the problem? 이런 거 다 대체하는 겁니다. 뭐 그 다 써줘야 되는 건 아니죠. What's wrong 보면 같이 생각나는 거일 테니까. 예. 그다음에 일단 자 Little boy 뭐. 어린이죠. 그 다음에 little money 거의 없는 이죠. little money 약간의 little money 거의 없는 돈. 그 다음에 얘가 무슨 뜻도 있다. 약간 살짝 됐습니까? 자 각각의 뜻일 때 C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일 때 무슨 C? 어떤 시? 거의 없는 일 때 무슨 시? 어떤 돈? 어떤 시? 형용사 형용사죠. 그 다음에 3번 약간 살짝 일 때 무슨 시? 어찌 피곤해 보였다? 약간 피곤해 보였다. 이 뜻일 때 분사는 부사죠. 됐습니까? You looked a little tired in my class. 너는 내 수업 시간에 어찌 어때 보였다? 약간 피곤해, 살짝 피곤해 보였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아까 찾아놨죠? 그쵸? 바로 뭐? In my class. 됐습니까? 그래서 Mr. Johnson의 직업은? Teacher. KT의 직업은 student. 됐습니까? 그래서 수업 전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수업 끝나고 나서 말하는 거죠 지금. 수업 끝나고 나서. 근데 난 수업 중에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지금. Are you alright, Chevin? You look 현재 시제. You look a little 아니 very a little 빼버리고 really tired in my class. 응?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거. 뭐 뒤에 무슨 시 써야 된다 라는 거 얘기해야 되겠죠? 오늘 1학년이라서 할 게 많다. 아휴. 흐흐흐 뭐 해야지 뭐. 내가 뭐 딴 걸 탑모스트 걸어왔나? 오케이 그녀가 행복하게 노래합니다. 누가다? She가 sing. 그 다음 뭐? 이러면 틀린다 했죠? She sings happily. 그녀가 어떤 상태야? 그녀가 어찌 노래를 하는 거야? 노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녀가 행복하게 보입니다. She looks happy. 지금 누가 she looks like 하시고 계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그럼 또 설명해야 되는데 어떨 때 look like 쓰고 어떨 때 안 쓰는지. 오케이 선생님 사전 찾아보니까 행복하게 happy 리던데요.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She looks happily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케이. 자민 친구가 자민아 자민아 내가 사전 찾아봤는데 행복하게는 해필리야. 근데 왜 우리 학원 학교 영어 선생님 왜 자꾸 she looks happily가 아니고 happy 해야 된다 그러는 거야? 그럼 뭐라고 알려줄래? 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그녀가 실실 쪼개고 있길래 해갖고 야 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아 엄마가 아이폰 15 프로로 바꿔줬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행복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아니나 다를까 이거죠. 그러면 she is happily야 she is happy야 she is happy 그래서 she is happy랑 she looks happy랑 뜻이 얼만큼 다르다? 많이 많이 아 그래? Very, very. 응? A little, a little. A, oh, 그렇죠. A little different, right? Oh. 됐습니까? A little different.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하고 똑같이 가주면 안 돼. 네. 지금 얘기 이 happy는 looks를 꾸며주는 거야. 그녀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녀가 어찌 상태야? 그녀가 어떤 상태야? 그래서 우리말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looks like 여러분들 look like 들어가는 거 아무거나 하나 생각나는 거 얘기해봐. You look like a monkey. Okay. You look like a monkey. 이거 쓰겠죠? 그럼 어떨 때 look 쓰고 어떨 때 look like 써야 되는지 발표? 네. 네. 생김새를 나타낼 때는 뭐를 쓴다? Look like를 쓴다. 어 그래요? 뭐 내가 설명한 건 아니고요. 어 어떨 때 look을 쓰고 어떨 때 look like를 쓴다? 무엇 같이 보인다 할 때 look like 쓴다고 어떤 것 같이 보인다고. 어 여러분들 친구끼리 잘 쓰는 말 있잖아 그거. 어, 멋 같은. 뭐? 뭐래? 어? 어떤 것 같이 보인다 할 때는 여기 like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뭐야?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란 뜻에 이거 무슨 시야? 어떤 시? 야, 어떤 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전치사. 전치사죠. 오케이. 이거 보면 이것도 생각나셔야 되는데 날씨 어떻니? How is the weather like?라고 어떤 선생님 너 어떤 새끼한테 배웠어? How is the weather?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야? What is the weather like? 그리고 like의 원래 위치는 여기가 아니고 어디라 그랬어? Like what? 뭣 같니? 날씨가라 그랬어. 어? 뭣 같은 새끼인지 어떤 새끼인지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죠. 어 그래서 what 같은을 한 단어로 하면 뭐다? 어떤이죠 어떤 어, what 같은 놈인지 어? 어떤 놈인지 똑같은 거 야 쟤 what 같은 애야? 어떤 애야? 어?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죠. 나 그래서 분명히 어떨 때 look 쓰고 어떨 때 look like 써야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You looked like a little tired 이러면 그걸 여기에 like가 있는데 틀린지 모르고 그냥 신나게 읽고 계시면 뒤진다. 네. 여기에 a little tired는 look 뒤에 무슨 씨야 지금? 아다. 그러니까 여기에 like 같은 게 올 필요가 없죠. 올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오면 틀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 my class의 뜻은? in my class의 뜻은? 내 수업 시간에. 됐습니까? 내 수업 시간에 너 약간 피곤해 보였었다. 됐습니까? 시제가 과거니까 수업 끝나고 얘기한다는 걸 여기 속에 들어있는 did를 보고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모르겠으면 나중에 뭐 다시 보세요. 뭘 또 다시 설명해 줍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reading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1번이죠.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랑 비동사랑 같이 쓴 시제를 보고 뭐라 그래? 네? 신기한 소리 하고 있네요. 진행형 시제라고 하죠? 아, 네. 어, 근데 여기에 was가 있으니까 언제 무슨 형이야, 지금? 과거.
나는 읽고 있는 중이었었다. 그 다음에 interesting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이죠. 그렇죠? 어떤 책? 재밌는 책. 재밌는 책.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책. 얘 둘 다 뭐다? 동명사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둘 다 형용사인데 형용사 사용법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더라. 어떤 시 쓰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두 가지? 그렇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오늘은 제가 천재 모든가? 형용사는 뭐 할 때도 쓰이고 명사를 꾸며줄 때도 쓰이고 뭐랑 같이 써서 동사가 되기도 한다. 비동사랑 같이 동사가 되기도 한다. 해피 쓰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 해피 타임. He is happy. 두 가지 방법 있잖아요. 네. 어떤 시간? 이거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용도로 쓰인 거고 He is happy는 뭐가 되고 싶어서 비동사 불러냈다. 동사 되고 싶어서 비동사 불러냈다. 이거 처음 들어봐요? 아니요. 그래서 이 녀석은 형용사가 비동사랑 같이 사용된 경우고 얘는 지금 북을 꾸며주고 있다. 네. 어떤 책? 흥미로운 책. 어떤 타임? 행복한 시간. 행복한 시간. 됐습니까? Interesting time. Happy time. 오케이, I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그래서 last night과 아주 잘 어울리는 녀석은 누구? Didn't죠. 됐습니까? 여기에 don't 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잡아낼 수 있죠? 됐습니까? I didn't get enough sleep. 자, 그러면 이 표현 not enough가 무슨 뜻이죠? 충분하지 않으면 나는 어제 거의 못 잤다 해도 되겠네. 나는 거의 잠을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어젯밤에 거의 잠을 갖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 I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하고 똑같은 표현을 여러분들이 배운 뭔가 방금 내가 얘기하는 걸 들었으면 아 선생님이 그걸 사용하자는 거구나 라고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I got 내가 얻었다 거의 없는 잠을. 그렇죠. Little sleep. I got little sleep last night 하고 같은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그리고 sleep은 무슨 품사 자격으로 왔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품사냐고요? 명사죠. 됐습니까? I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I got a little sleep last night. 얘 안에 뭐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어젯밤에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I got a little sleep. I didn't get enough sleep. 됐습니까? Sleep. 잠이란 뜻일 때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 뭐가 맞는 거야? 그래?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얘를 보고도 그 얘기 하는 게 신기하다. 없어요. 어? A few books money, a little 뭐 books money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몰라요.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nough에 대한 얘기. 충분한 잠. Enough sleep. 충분한 시간. Enough time. 충분히 빠르게. Fast enough. 오케이. 그래서 enough는 두 가지 특징. 형용사 부사 형태가 같은데 부사로 사용됐을 때 뭐 주의? 무슨 주의? 됐습니까? 오케이. I was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You should go to bed early가 배틀 부들 녀석이죠. 그래서 you should go to bed early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How about 하나도 안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아요. Going to bed early. 일찍 자러 가는 것 어때? What about going to bed early? 하면 되겠죠. 도대체 뭐가 이상한데?
또 느, 또 우리 채비 또 느낌으로 아니에요. 공부한다. 느낌. 아니 맞는 건 아는데. 어 이상하다. 어 그래 또 느낌으로 한다니까. 아니요 아니요 맞아요 맞는데 이상해요. 아 그래 알았어 그래. 뭔 소리야? What about going to bed early? I think you should go to bed early. 맞죠? 네 맞아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y로 시작하는 똑같은 표현. Why don't you go to bed early? 됐습니까? 오케이. 네. Okay. 뭐 그거 가지고 미안할 필요 없고요. 됐습니까? 네. 왜 그렇게 치근하게 보세요? 뭐? 기분이 나빠요. 좀 맞게 좀 하자, 임식이야. 왜요? 됐습니까? 충고하게 했고요. 자, 이게 try가 이게 지금 시험삼아 해볼 거다란 얘기야, 아니면 노력할 거란 얘기야? 그러면 노력할 건데 뭐 하는 것을 노력할 거란 얘기죠? 일찍 자러 가는 것이죠. 그럼 일찍 자러 가다 go to bed early. 일찍 자러 가는 것 to go to bed early, going to bed early인데 여기는 try가 s다 노력하다라는 뜻이 되려면 어느 형태로 와야 돼? I will try to go to bed early.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저를 네. 일찍 자러 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I will try to go to bed early. 그래서 try는 like와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이제 상자 4개 꺼내 오셨죠? 네. like 상자하고 try 상자가 똑같은 이유는 둘 다 to do와 doing을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다 같이 한꺼번에 담아놓지 왜 like 상자하고 try 상자를 왜 구분하셨나요? like는 to do가 오든 doing이 오든 뜻이 안 바뀐다. 네. 근데 try 쪽은 try의 뒤에 to do가 오면 try가 땀 흘린다 그랬어. 여기 땀방울 보이죠? 땀방울. 땀방울이었어요. 땀방울이잖아 이거. 됐습니까? try to do는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고요. try doing은 try doing은 시험삼아 한번 해보다 라는 뜻이라 했죠. 자, Mr. Johnson 선생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로 왜 고마운 거죠, 지금? 일찍 공부를 하려는 그렇죠. 충고해 줘서 일단 우리말로 충고 잠 일찍 자러 가라는 것을 충고해 줘서인데 줄여서 충고해 줘서 감사한 거죠. 네. 헤, 내가 지난 시간에 충고하다도 가르쳐 줬고 충고도 가르쳐 줬어. 아, 잠시만요. 어바이스. 어드바이스. 그러면 충고 고맙다 표현할 때 고마워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쓰는 전치사를 뭐라 그랬더라? Thank you for your advice. S-E야 C-E야? S-E. C-E죠. 어? 충고? Thank you for your advice. For가 뭐니까? 전치사니까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아. 명사가 와야죠. 네. Thank you for your advice, Mr. Johnson.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슨 선생님. Thank you for your advice. 됐습니까? 네. 오케이. 어디 가봐라. 이 정도로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는 쌤 있는지.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나요? 아니요. 가르쳐줄 리가 없죠. 그냥 가고 듣고 말하고 지나가겠지 뭐.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그러면 둘의 관계는 뭐고? 학생과. 그렇죠. 그래서 사제관계를 하면 되겠죠. 사제관계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학교일 거고요. 길 가다가 선생님 만나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학교고요. 수업이 방 끝난 직후에 나누는 대화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KT의 수업 태도가 아주 좋아서 선생님이 칭찬하고 계신 거죠? 아니요. 그럼요. 수업 태도가 수업을 돌아서 수업 시간에 좀 졸아요?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왜 졸은 거죠? 잠을 일찍 못 자. 그렇죠. 재밌는 책을 읽다가 잠을 일찍 못 자서. 아유. 주머니에 넣었다가. 아! 고장 났나 봐. 이거 아프다. 됐습니까? 주머니. 감을 높은 기분 하고요. 시원해. 와 시원해. 시원한데. 어젯밤에 충분히 잠을 못 잤습니다. I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왜 그랬나는 나오죠. I was reading a very interesting book 하느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도 같았으면 I didn't get enough 주노라 치자. I didn't get enough sleep last night. I was 설레다가 뭐죠?
아 여자친구 때문에 막 설레가지고. 아니 영어를 생각해. 아 아이 뭐 아이 뭐 기대표현 배웠는데 니들? 기대표현 배웠는데. I can't wait to go to 학원 tomorrow. 그렇죠. Private English school 가고 싶어 갖고 막 두근두근 해갖고 잠을 못 잤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미스터 존슨이 그러겠죠. 미쳤나 이 새끼가. 헛소리 하고 다 빠졌네. 어머니 모시고 와. 그러시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대화 이제 어제 재밌게 그래서 선생님 충고는 되게 간단합니다. 뭐 이런 충고는 되게 진심이 안 담겨 있는 충고 같아. 넌 일찍 자러 가야만 한다. 뭐야 이게? 이게 충고야? 아니 실제로 말하면 뭐 일찍 자라 이런 거였죠. 일찍 자라. 일찍 자러 가는 것이다. 응? 일찍 자러 가라. 예. 노력할게요. 돈 연구. 오케이. 뭐가요? 충고. 이거? Go to bed early도 되겠죠. 됐습니까? 만나 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말하는 사람 이름 누구더라? 아, 미스터 존슨. 미스터 존슨이 KT 표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시작해 볼까요? 뭐 괜찮니? I all like Katie 한 다음에 너는 보였었다. You looked. 어찌 어떤 when in my class. You looked a little tired. Tried 아니고요. In my class. 그랬더니 됐습니까? 나는 갖지 못했었죠. 과거 시제. 무엇을 갖지 못했습니까? 충분한 잠을. 그냥 잠이 아니죠. 충분한 잠을. 언제? 어젯밤에. Because. 왜? Because I was reading what? A very interesting book. Very 안 쓰고 싶어요? 그러면 uninteresting book 해야죠. 어가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 나는 갖지 못했다. I didn't get what? When? Last night. Last night. I was. 나는 읽고 있는 중이었었다. I was reading. What? A very interesting book. Very 안 쓰고 싶으면 uninteresting book 하셔야 된다고요.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충고 하시죠. 됐습니까? 되게 영혼 없는 충고. Go to bed early. 그래서 저는 노력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미스 존슨 할 차례죠. 오케이. 노력하겠습니다. I will try. Thank you, Mr. Johnson. I will try. To go to bed early. Thank you for your adv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여기 C가 아니고 S면 충고하다 동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거리 말합니다. 오케이. 자, 걸과 보이에 대합니다. 그래서 여자애가 뭐라 그래요? 건너자예요. 자, 핑크 채우기 시작. Let's cross the street. Let's cross the street. 한 다음에 We are going to be late for school. Okay. 그래서 두 녀석하고 인사했죠. 야, 너 반갑다, 야. 했죠. 네. Okay. Let's cross the street. We are going to be late for school. 그랬더니 보이의 대답이 No. The light is red. It's not safe. 됐습니까? Okay. 그래서 한 군데, 두 군데 보이죠. 됐습니까? No, the light is red. It's not safe. 그랬더니 거래 대답이 There are no cars. And I do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There are no cars and I do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한 군데, 두 군데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보이의 대답이 We should still
wait for the green light. Safety always comes first. We should still wait for the green light. Safety always comes first. Okay, 여기는 뭐 말할 게 좀 많죠? 됐습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보이죠? 네 군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예상하셨겠지만 Let's cross the street. We are going to be late for school. 그래서는 바꿔 쓸 수 있는 거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반갑죠. 안 반가워요? 아까 인사 안 했어요? No, the light is red. Light 앞에 뭐 그냥 light라기보다는 이게 그냥 무슨 무슨 light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거겠죠. 그 다음에 it's not safe. it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not safe 한 단어로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네. 이 자리에 safety, why 쓰면 왜 틀렸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죠. 네. Okay. there are no cars. 존재 표현하기죠. 근데 no가 보이네? 됐습니까? no는 어떻게 다르게 이렇게 뽀각하면 뭐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아니면 얘를 이렇게 하면 no가 되기도 하고요. 그거 여기서 배웠잖아. 됐습니까? and I don't.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뭐 표현하기? 바람 표현하기죠, 이거. 안 하기를, 그러니까 뭐야, 그 바람이 바라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should still wait for the green light. 뭐뭐를 기다리다. wait for. 그럼 wait는 go 같아요? visit 같아요? 라고 물어보겠죠? wait의 성격이 go 같은지 visit 같은지. we should wait for the green light. safety always comes first. 아까는 safe였는데 지금은 왜 safety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죠? 반대말도 아시죠? 오케이. 이 녀석 위치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아, 뭐, 말 못합니까? 안 배운 거라서 말 못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왜 S가 붙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이 표현은 통째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Safety always comes first. 뭐 그 always 빼고 safety comes first 이런 것들. 어디에 가면 safety comes first 이런 거를 많이 볼 수 있을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처리해 보겠습니다. Let's cross the street. 뭐 하기? 제안하기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Shall we? 그렇죠. Shall we cross the street? 또. 잠시만요. How about crossing the street? What about crossing the street? 다 알고 있었으니까 뭐 아무도 안 적고 있죠. 또. Why don't you? 가 아니고 주의하라 했죠. Why don't we cross the street? 하고 물음표. Cross the street. 될 리가 없죠. 명령문인데요. 길 건너가라! 상대방한테 시키는 건데, 이게. 안 그래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명령문이 여기 됩니까? 길 건너가라 시키는 게 같이 하자는 겁니까? 야, 길 건너가. 난 여기 있을 테니까 넌 차에 치여. 명령문이 뭐 제안할 때 된다고요? 아니요. 도대체 어떤 선생한테 그 따구로 배웠어요? 다한거 맞던데요. 됐습니까? 네. Let's cross the street. 마침표. Shall we cross the street? 동사원형 마침표. How about crossing the street? ing형 물음표. 예. Why don't we cross the street? 동사원형 물음표. 예. 됐습니까? 예. Let's cross the street. 동사원형 마침표. 제안하기 시리즈. 제안하기 몇 종 세트? 4종 세트. 네. 4종 세트잖아. 중1이면 알아야죠. 자, 그 다음에 외워야 될 수고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be late for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로 표현되어 있죠? We are going to be late for school. 오케이. 이게 도대체 무슨 제주로 현재 시제가 될 수 있습니까? 미래 시제지. 뭐 안 보입니까? 뭐가 보일 텐데요. 뭐 보여요?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 어떻게 많이 나오냐? We are going to late for school 해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합니다. 제발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 써라? 하다시 쓰라고요. be를 쓰는 게 아니고 하다시 쓰라고요. be를 쓰는 게 아니고 we are going to be go 할 거냐? be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쓰지 말아야 될 때가 있겠죠. 지금 late의 뜻이 뭐니까? 늦은이란 형용사니까 늦다를 만들어야지 be going to 뒤에 올 수 있는 자격증을 획득하겠죠. 늦은 late, 늦다 be late. 그래서 we are going to be late for school. 자, now the light is red. 내용상 그 불빛이 빨간색인데 무슨 불빛? 신호등 불빛이죠. 그래서 the 무슨 light? the The traffic light is red. 그래서 신호등이 영어로 뭐다? Traffic light. TRAFFIC. The traffic light is red. The traffic light is red. 신호등이 빨간색이야. Yeah. 자, not safe.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된다? Dangerous. Danger야, dangerous야. It's dangerous. 자, it은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1번이죠? 아, 2번입니까? 비인칭 주어? 아니요. 오케이, 그것이라고 해, 마라. 아니요. 해야죠. 안 합니까? 아, 그렇네요. 그 말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단 말이죠. That's not safe. 됐습니까? It's not safe. 그것은 위험해. 안전하지 않아. 자, 그럼 배준호씨 슬슬 몸이 찌뿌둥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죠? 그것을 그것은 안전하지 않다는데 이 대답 알았어. 그럼 질문을 바꿀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 건데? 무엇이 안전하지 않니? 네. 무엇이 안전하지 않은지 너한테 물어보면 우리말로 뭐라고 답해줄래? 빨간불에 건너는 것 같아. 무엇을 건너는 거? 횡단보도. 그렇죠. 빨간불에 길 건너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빨간불에 길 건너가는 걸 영어로 하면 뭘까요? 오케이. 얘가 지금 1번인데요. 그렇죠. 요 뒤에다가 뭐를 쓰면 뭐가 돼버리냐면요, 얘가 갑자기 3번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뭘 쓸 것 같아요 선생님이? It's not safe to cross the street in red light. It's not safe to cross the street in red light. 그래서 지금 it's not safe to cross the street in red light 할 때 it은 뭐로 바뀌었어? 가주어로 바뀌었죠. 이게 있을 때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죠. 됐습니까? It's not safe. It's dangerous to cross the street in red light. 빨간불에서 길 건너가는 것은 안전하지 않아. 됐습니까? 내려갔어요. It's dangerous to cross the street in red light. 빨간불일 때 in red light. 됐습니까? 겨울일 때 in winter. 8월달일 때 in August. 내 생일날일 때 뭐라고? On my birthday. 9시일 때 At 9. 뭐 이런 거 어디서 한 적 있죠? 네, 보셨던 것 같은데. 됐습니까? 저는 다 계획이 있었죠. 이제 보셔야 할 정도네요. 니들이 고등학교 때 뭘 배우고 중학교 때 뭘 배울지 다 생각하고 난 수업했어. 너무 좋네요.
It's not safe to cross the street in red light. Okay. 자, 그래서 there 뒤에 be 동사 있으니까 이걸 보고 무슨 표현, 존재 표현이라 한다 했습니다. there가 무슨 뜻이다? 아무 뜻 없다. 됐습니까? go there 할 때 there는 뜻이 있죠. 거기에, 거기로. 됐습니까? 하지만 이때 there가 be 동사랑 사용됐을 때 존재 표현이라고, 거기에 차가 없다라고 해석하면 딱 밤이야. 그냥 차가 없다야 이거. there are no cars. 됐습니까? 근데 is가 못 오는 이유를 물어보면 누가 툭 튀어나오겠어? cars가 툭 튀어나오겠죠. 야, 내가 있는데 is가 되겠냐? 나는 is랑 안 놀아 이러겠죠. 됐습니까? no 뽀각하면 뭐가 돼? not any 되죠. 그래서 there are no cars와 같은 표현은 there aren't 할 때 not 써먹네요. any cars. There aren't any cars. 차가 없다. There are no cars. There aren't any cars. 이 any는 일반적으로 사용된 거야? 예외적으로 사용된 거야? 예외적이요. not 있죠.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일 때 any 쓰는 게 일반적이죠. There aren't any cars. There are no cars. 그 다음에 I don't want도 바람 표현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바람 표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다만 그렇게 되고 싶단 얘기입니까? 되기 싫단 얘기입니까? 싫다라는 바람이죠. 이것도 바람 표현은 맞는데 not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맨날 써야 되는지 I don't want to late for school 이라고 돼 있는데 틀렸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I don't want to late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I do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to 뒤에 뭐가 와야지 to 부정사라고 불려? to 뒤에 동사가 와야지 to 뒤에 형용사 있는 게 무슨 재주로 to 부정사가 되겠습니까? be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학교에 지각하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ait은 go 같아요? visit 같아요? go 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빈칸이면 채워넣을 줄 알아야 된다고요. 뭐뭐를 기다리다. wait for. go school 아니고 go to school 하듯이 visit to Korea가 아니고 visit Korea 하니까 얘는 visit은 전치사 필요 없고 go는 전치사가 필요한 표현이죠. We should still wait for the green light. 우리는 당연히 여전히 초록색 불을 기다려야만 돼. 자, safe가 못 오고 safety 와야 되는 이유는 세이프티가 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뭔데? 재료를 안 물어봤는데요. 난 역할을 거꾸로 물어봤는데 역할이 뭔데? 주어죠. 그쵸? 주어를 하려면 무슨 재료를 써야 돼? 명사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세이프가 될 리가 없죠? 이 자리에 세이프 써있으면 미쳤나 할 준비 되셨죠? 이 자리에 safety 써 있으면 미쳤나 할 준비 되셨죠? 네. 됐습니까? safety always comes first. 이 녀석의 위치를 우리가 뭘 하면서 배웠어? always 위치를 보고 뭘 하면서 배웠어? 빈도부사. 그렇죠. 빈도부사 위치는 조비 뒤 일반 동사죠, 이거? 됐습니까? 조비 뒤 일반 동사 앞. 또는 not이 들어갈 위치 doesn't come 할 테니까 doesn't 자리가 always의 자리가 돼야 되겠죠. 뭐 주의? 됐습니까? 그 다음에 come이 아니고 comes가 와야 되는 이유는 야 comes 너 여기 왜 있어? 어? 누가 나오라 그랬어? 그러면 누가 나와서 제가 나오라 그랬는데요 하겠죠? 누가? 네. safety가 저 앞만 길어봤자 하면 네. 이시걸랑요 하겠죠. 됐습니까? safety always comes first. 안전이 항상 가장 중요하다. safety always comes first 하고 같은 표현. 자, 안전이 항상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잖아.
중요한 important. 그걸 써서 똑같은 표현 해볼까요? Safety always comes first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맞은 영어를 1, 2, 3, 4, 5 중에 고르라는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은 뭘 고르면 되겠다? Safety is always the most important. Safety is always the most important. 하고 같은 문장이죠. 잘했어. 나는 네가 한 거에 살만 좀 더 붙여줬을 뿐이야. 자, 그래서 한번 보면 걸과 보이의 대화인데 지금 상황은 시간대는 어떤 시간대인 것 같아? 그렇죠. 아침 일찍이죠? 네. 그렇죠? After school이죠? 아니요. 그럼요. 그 뭐라 해야 되지? 학교 거이죠? After 반대말 몰라요? Before. Before school이죠. 등교전이죠. 방과 후 after school이 아니고 등교전에도 before school이고요. 맞습니까? 네. 지금 남자애와 여자애가 함께 등교를 하고 있는데 네. 길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죠. 1분 1초가 아깝죠. 여러분도 다 경험해 봤으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 아, 버스 타고 가기 때문에 아닌가요? 일찍 나오는데요. 버스 타고 갈 때 길 건너가야 되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고. 네. 그렇죠. 됐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그냥 건너가죠. 그렇죠? 맞습니다. 됐습니까? 신호등이 없으니까. 네. 좀 됩니다. 됐습니까? 있나요? 뭐 하여튼 네. 상황에 따라 다를 거고. 그런데 빨간불에서 못 건너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이럴 때 또 빨간불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아씨 빨간불 왜 이렇게 길어? 시간이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누가 준법 정신이 투철하고 누가 준법 정신이 부족합니까? 중국이요. 여자. 준법 정신. 여자. 여자가 뭐? 없어요. 약하다. 그러니까 준법 정신이 약하죠. 예. 그래서 이제 막 야 길 건너가자. 어? 길 건너 Let's cross the street 하자. We are going to be late for school 하겠다. 그랬더니 남자애가 no. 발짝 닦이고 어, 그렇죠. 네. T죠. 너 T야 이랬죠. No. The light is red. 야 빨간불이잖아. 맞습니까? Yes, I say. 안전하지 않아. There are no cars. 차도 없어. 어? Hey, and I don't want to be late for school. 나 원치 않아. 학교에 지각하는 걸. We should still wait for the green light. 우리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록색 불을 기다립니다. Safety always comes first. 됐습니까? 이런 애들 목소리도 이렇잖아. Safety always comes first. 됐습니까? 선생님 옛날에 저기 뭐야 우리 제일 큰 사거리 있잖아 왜 농협 있는데.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좌회전을 한다고 이제 난 이쪽에서 우리 여러분들 당연히 그쪽에서 이제 저쪽 위로 이렇게 오르막으로 가는 길로 이렇게 좌회전한다고 탁 가는데 네. 어떤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길을 쉥 지나가더라고. 누군지 알 것 같아. 어? 미친 놈들 진짜. 난 초록색 그것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 이쪽에 차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앞쪽에 차들이 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차들이 이렇게 기다리 횡단보도 비워놓고 차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 그럼 난 좌회전한 상황에서 차에 가려서 누가 오는지 몰라 안 보여. 와씨 너지? 네? 농담이야? 자전거 타는 것도 모릅니다. 아 예 자전거 없어요. 미키 꽂은 자 그래서 준비됐죠? 네 만나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누구죠? 여자. 그렇죠. 준법 정신 분. 야야야야 하자 어? 우리 늦을 것 같다. 늦을 예정이다. 예정 같진 않지만 야 우리 건너가자. Let's cross the street. 난 미래 시제로 얘기하죠. We are going to be late for school. We to be late for school. 그래갖고 어떻게 하겠니? We are going to be late for school. 뭐? We are going to be late for school.
오케이, 너 클래스 카드 너 나랑 같이 1대1로 말하기 테스트 좀 해야 되겠다. 한글만 보고 영어로 통문장, 우리 초등학교 때 통문장 많이 했잖아. 맞습니까? 좀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남자애가 팔짱 끼고 더 신호등 봐 이러면서 더 light is red.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안전하지 않아. 야, 신호등 빨간불이 안전하지 않아. 이러죠. 됐습니까? Now, the light is red. It's not safe.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고. 됐습니까? 그래, it's not safe 하고 싶은 거 알겠어. It이 뭐지 못하고요. Crossing the street in red light. 뭐라고요? Crossing the street in red light is not safe. Is dangerous. 됐습니까? 빨간불에 길 건너가는 것은 위험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없잖아. 그리고 난 원치 않아. 네. 학교에 지각하는 네. 것을 준비됐죠? 네. 존 뭐 무전제 표현이죠. 예, 차가 없다. There are no cars and 난 원치 않아. I don't want Okay, B 빼먹지 말라 그랬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We should still 이러죠. 우린 여전히 해야만 해죠. 뭐 해야만 해? 기다려야죠. 뭘 기다려야 돼? 초록색 불을.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안전이 항상 제일 중요하지. 됐습니까? 준비됐죠? We should still wait for the green light. 그 다음에 Always comes first. 이거 또 safe 써 있는데 막 뭐가 safe라 safety다 그게 그러지 뭐 이러고 있지 않겠죠? Safety. 예.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 봤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표현 다 했고요. 그럼 이제 섞여 나오겠죠? 뭐하기하고 뭐하기가 섞여 나와요. 충고하기랑 바람 표현. 그렇죠. 바람 표현과 충고하기 됐습니까? 섞여 나오겠죠. 자, 그러면 먼저 빈칸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Communicate. 제이든과 유리의 대화입니다. 오케이, 먼저 제이든이 뭐라고 말합니다. 제이든이 유리 보고 뭐래요? Did you see the news? There was a fire at the shopping mall and the girl was still in the building. Did you see the news? There was a fire at the shopping mall and a girl was still in the build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유리의 답변이 What happened to the girl? Really? What happened to the girl? Really? What happened to the girl? 그랬더니 제이든이 Luckily, a firefighter found her in the restroom and saved her. 리얼리 히로? 죄송 리얼리 히로 리얼리 히로 그랬더니 제이들의 답변이 I want to be like him 됐습니까? 예 그랬더니 유리의 질문이 Oh, do you want to be a firefighter? 그랬더니 제이든이 yes 하고 그냥 대답 마무리 하면 되지. Yes 안 합니다. 뭐래요? No,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I don't know how.
But I don't know how. What should I do?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but I don't know why. I don't know how. Why? What should I do? 그랬더니 유리의 답변이 exercise every day and learn taekwondo. 그랬더니 that's a good idea. Thank you. 하고 있죠. 됐습니까? Advice. 자, 그래서 너 그 뉴스 봤어? Did you see the news? There was a fire. 화재가 발생했었어. At the shopping mall. 쇼핑몰에서. And the girl was still in the building. 그리고 어떤 여자애가 여전히 그 건물 안에 있었어. Really? What happened to the girl? 그 여자한테 뭔 일이 생겼는데? Luckily, 운 좋게도 a firefighter가 found 했어. 누구를? Her를. 어디서? In the restroom. And saved her. 그리고 그녀를 구해줬어. 와우, 여기 또 이렇게 붙여야 돼. 또 띄놔야 돼. 아, 퍼즐 하는 것 같아, 퍼즐. 와우, that's great. 예? 아니에요. 와, 그거 참. 잘 됐구나. 멋지구나. The firefighter is a real hero. 그 소방관이 진정한 영웅이다. I know. 그러게 말이야. 선생님, 나도 알아. 이 말인데요. 그래. 나도 알아인데. 그러게 말이야. 좀 하면 되겠죠. 내 말이 그 말이지. I know. I want to be like him. 나는 그를 좋아하고 싶어. 아니요. 아니야? 라이크인데? 아니요. 니네 학교에 그런 애들 있을 거야, 틀림없이. 나는 그를 있잖아. 좋아하고 싶어. 나는 그를 좋아하고 싶어. 이렇게 해석하는 애들 있지, 분명히. 모르겠네요. 쌤, 저희 반 여자 있잖아요. 네. 영어 성적 20점 맞았어요. 우리 학원에도 비정도 비슷한 애 있어. 아, 선생님, 그건 좀. 아, 예. 10점이나 높은데? 다현이는 100점 맞았대. Oh, do you want to be a firefighter? 너는 소방관 되는 것을 원하는 거니? No, 아니야. 나 소방관 되고 싶은 거 아니야.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난 경찰관 되고 싶어. But, I don't know how. 나는 방법을 몰라.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됐습니까? I think you should exercise every day and learn 태권도. 난 네가 매일매일 운동해야만 되고 그리고 태권도를 배워야만 한다고 생각해. 태권도지?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네. 됐습니까? 자, 왜 태권도지? 이런 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혼자 있을 때. 지금은 내가 묻는 거에 그리고 어디에 형광펜치를 해야 될지 이런 거 좀 생각합시다. Did you see the news? 과거 시제죠. There was a fire. 존재 표현이죠. 얘기 안 하겠습니다. Did랑 잘 어울리는 게 여기 어디 있죠? There was a fire 어딘가에 did랑 잘 어울리는 뭔가가 있죠? 그렇죠? 네. 만약에 그 녀석이 아니고 다른 형태로 있으면 떼찌떼찌 해줄 준비 돼 있죠, 여러분들은? 예. 됐습니까? The fire. 그리고 여기 어가 붙어 있어야 되는 이유. 네. At the shopping mall. 됐습니까? 뭐더 쇼핑몰이라고요? 뭐더 쇼핑몰. 이런 거 무슨 문제? 전치사 빈칸 문제. 됐습니까? And a girl was still in the building. 뭐더 빌딩? Still in the building. 뭐더 빌딩? Still in the building. 뭐더 쇼핑몰? At the shopping mall in the building. At the shopping mall in the building. 됐습니까? Really? What happened to her?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던 did가 왜 묻는 말이면 do나 does나 did가 있으면 꺼내서 써야 되는데 왜 얘 계속 있지? What happened to her to the girl? 그 여자한테 뭔 일이 생겼는데? 묻는 말이잖아. 그럼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근데 걔를 왜 묻는 말 만들 때는 항상 꺼내서 써야 되는데 왜 꺼내서 쓰지 않는 걸까요? 됐습니까? 그녀에게 뭔 일이 생겼니? What happened to the girl? 그 다음에 happen은 go 같을까요? visit 같을까요? 됐습니까? Luckily, lucky가 오면 안 되는 이유 발표해 주실 수 있죠? 이 자리에 왜 lucky가 오면 안 되는지 됐습니까? 왜 luckily가 와야 되는지 A firefighter found her in the restroom and saved her. 이거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요거 saved 말고 요거를 어떻게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맞냐 틀렸냐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고요. 왜 그럴까요?
이거 말 이거 대신 뭘 써놓고 우리에게 옥장판을 팔려고 할지 예상해 보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ave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save의 의미. 됐습니까? save의 다양한 의미는 어휘할 때 우리가 짚었죠? 됐습니까? 무슨, 와, 처음 듣는 표정이야? save의 다양한 의미를 우리가 했나? 이런 표정인데? Okay, wow, that's great.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우리말로 해주세요. 됐습니까? The firefighter is a real hero. 진정한 영웅이다.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이런 게 히로인지 알았는데 파이어파이터가 리얼 히로다. Okay, I know. I want to be like him. 나는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을 원해. Okay, 배틀 붙겠죠? 그렇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oh, do you want to be a firefighter in the future? Do you want to be a firefighter in the future? No,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in the future. But이 나왔습니다. And가 아닌 이유. 됐습니까? 이 자리에 and가 있으면 잡아낼 수 있겠죠?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and I don't know how 하면 왜 이상한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how의 다양한 의미.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다양한 의미 하면서 how 1번 뜻, 2번 뜻하고 3번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두 단어로 쓰겠죠. 그 다음에 how 뒤에 뭘 넣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경찰관이 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피자 만들지 모를 수도 있고요. 어떻게 피자 만드는지 모를 수도 있고요. 어떻게 경찰관이 될지를 모를 수도 있죠. 그렇잖아. 네. 이 말을 들으면 여기에 뭐가 생각됐는지 생각나실 텐데. 어떻게 피자를 만드는지. 어떻게 경찰관이 되는지. 뭔가 좀 공통점이 있지 않냐? 그 다음에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뒤에 우리말로 뭘 쓸 수 있겠네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 경찰관이 이런 말 넣을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경찰관이 그렇죠? 그걸 영어로 표현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I think you should exercise every day and learn taekwondo. 자, 아까 전에 end 뒤에 saved의 형태를 어떻게 써놓고 사기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end 뒤에 learn의 형태가 왜 learn이 돼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까? 여기에 end 뒤에 왜 saved라 해야 되고 여기에 end 뒤에 왜 learn이라 해야 되는지. 됐습니까? I think you should exercise every day and learn taekwondo. That's a good idea. That's great. That's a good idea. That's great. That's a good idea. 됐습니까? Okay,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Did you see the news? There was a fire at the shopping mall and a girl was still in the building. 그래서 did랑 잘 어울리는 여기에 누굽니까? 그렇죠. Is 있으면 멱살 잡고 끌어낼 준비 됐죠? 니가 여기 왜 있어 이 새끼야 이러면서 There is a fire 하면 안 되는 이유 됐습니까? 너는 과거에 그 소식 봤었냐? 과거에 화재가 있었다. 우리말 해석하면 화재가 있었던데 뭐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화재가 발생했었다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뭐더 쇼핑몰이라고? 모더빌딩이라고? 인더빌딩. 오케이, 이거는 왜 하는 거라고?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 됐습니까? Wait the green light. Wait for the green light. The green light. Be late for the school. For the school. Thank you. Thank you. Your advice. 이런 것도 전치사 빈칸 문제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뭐 그 정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묻는 말 하면 did를 꺼내서 여기 써야 되는데 왜 여기 그대로 있지? 그렇죠. 주어가 의문사죠. 무슨 일이 생겼었니? 무엇이 너를 때렸니? What hit you? What happened to the girl?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가 의문문인, 아니 의문사인 의문문이라서 What happened to the girl? 이라는 어순이 되어 있다. Did what happen to the girl? 하진 않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뭔 일 있었니? What happened? 됐습니까? 그래서 What's wrong with you?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거 하나 더 생겼네. To you. 그렇죠. What happened to you? 됐습니까? What's wrong with you? What happened to you? 됐습니까? Luckily, 와야 되는 이유는 그 소방관이 발견했는데 어찌 발견한 거야? 얘가 하는 일이 얘를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어떤 발견했다야? 어찌 발견했다야? 운 좋은 발견했다야? 운 좋게도 발견했다야? 운 좋게도 발견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lucky 있으면 멱살 잡고 끌어낼 준비 되셨죠? 됐습니까? Luckily, 운 좋게도 소방관이 발견했다. Her in the restroom. 자, restroom 뜻은 화장실이죠. 그렇죠? 화장실에 우리가 건물 안에서 가장 쉽게 뭐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야? 똥을 접할 수 있겠지, 그래. 아, 오줌. 오줌을 접할 수 있겠지. 물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죠? 방기. 어? 어이. 물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기면 여기로 가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알겠습니까? 여자애가 똑똑한 거죠? 됐습니까? 딴 데 안 가고 화장실 찾아간 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레스트룸 한 것도 아주 얘도 잘한 겁니다. 여자애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불이 나 있었고 거기에 갇힌다면 소방관들은 당연히 어디부터 수색하겠다? 화장실부터 수색하겠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려면 우리도 화장실로 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 그냥 뛰어내리면 되고요. 됐습니까? 우리 저까지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왜 애써서 좀 아프고 말지 죽는 것보단. 됐습니까? 뭐 그러면 막 이거 뭐 창문 막 열고 있는데 선생님 소리가 나서 안 되겠어요 열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 정도 창고 문 열어야죠. 와장창.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왜 여기다가 뭐 써놓고 사기칠까요 학교 쌤들이? 에이블. 그렇죠. 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세. 오케이.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얘한테 물어보면 되죠. 됐습니까? 이거 뭐 속에 뭐 들어간 거야? find 속에 did 들어갔죠? 그러면 save 속에 did 들어가야죠. 뭐 했고 여기에 그렇다면 이걸 보고 접속사 뒤에 생략된 말이 뭐기 때문에 동사의 형태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end하고 saved 사이에 생략된 말은 he죠. the firefighter죠. A firefighter found her in the restaurant and the firefighter saved the girl. 됐습니까? 아니요. 여기에 save 써있으면 멱살 잡고 끌어내주시고요. 얘 새끼야 너 저리 꺼져. 가서 did 입고 와. 됐습니까? 어렵네. He found and he saved. 발견했고 구했다. Save money는 무슨 뜻이고? 돈을 지켜야겠다. 아 저축하다. 적금하다. 적금하다. 됐습니까? Save energy. Save time. 절약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save는 목숨을 구하다. 됐습니까? Okay, save money, save energy, save time, 그리고 save me. 어프 어프. Save me. 나 좀 살려주세요. Save me. 어프 어프. 됐습니까? 그래서 저금하다, 절약하다, 목숨을 구하다. 오케이. 와우, that's great. 와, 그거 참 끝내준다. 그게 뭔데? 우리말로. 어,
그 아, 소방관. 소방관이 그 여자애를 구원하는 거예요. 오케이. 소방관이 운 좋게도 그 여자애를 건물에서 발견해서 그녀를 구한 것은 그레이트하다죠. 데스는 뭐 되시고 왔어? That the fire found her in the restroom and saved her is great죠. 그래서 데스는 뭐 되시고 왔다? 앞 문장 전체. 앞 문장 전체는 great하다. The firefighter luckily that the firefighter 앞 문장 전체는 완벽한 문장이니까 잡아오고 싶으면 포장지 뭐 쓰면 돼? 포장지 뭐 사용하면 돼? That 쓰면 되죠. That the firefighter luckily found her in the restroom and saved her is great. 됐습니까? Hey, the firefighter is a real hero. I know, 내 말이. I want to be like him. 나는 그 사람처럼 돼. 그래서 이 be 대신 쓸 수 있는 건 I want to become like him. 힘의 직업은 뭐야? Firefighter.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장래희망이 뭐인 것처럼 들려? Firefighter.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Do you want to be a firefighter? 라고 묻죠. 됐습니까? 그래서 I want to be like him. 뭐 표현하기? 바람 표현하니까 I would like to be like him. I hope to be like him. 됐습니까? 네. Do you want to be a firefighter? 했더니 No!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그래서 police officer하고 firefighter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어파이터와 폴리스 오피서의 공통점은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케어 테이커들이라는 거. 이런 사람들을 영어로 뭐라 한다? 케어 테이커. 공무원이다. 케어 테이커. 공공의 안전과 집죠.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케어테이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케어테이커가 되고 싶다는 거지 파이어파이터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케어테이커 그냥 들어둬. 이건 뭐 그냥 이런 나중에 또 만날 거야. 케어를 테이크 해주는 사람이래. 케어를 돌봄 뭐 이런 뜻이죠. 케어 보살핌 뭐 이런 거. No,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but end 하면 안 되겠죠? 네. 이게 end 있으면 멱살 잡고 끌어내시고요. 그러나 자 피자 만드는 방법. 피자. 됐습니까? 그러면 경찰관 되는 방법. I don't know how to be a police officer. 나는 모른다. How to be a police officer. 경찰관 되는 방법을 몰라. 자, 그러니까 I don't know how to be a firefighter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But I don't know how to be a firefighter 하면 안 됩니다. But I don't know how to be a police officer. 그래서 how to make pizza가 피자 만드는 방법이듯이 how to be a police officer 경찰관 되는 방법을 나는 모른다. 됐습니까? 그리고 how가 1번 뜻 어떤, 2번 뜻 어찌, 3번 뜻 방법이죠.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the way. I don't know the way. 나는 그 방법을 몰라. I don't know the way. I don't know the way to be a police officer. I don't know how to be a police officer. I don't know the way to be a police officer. 됐습니까? 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What should I do? 뒤에 생략된 말은 What should I do? To be a police
officer 명형부 부사적이죠. 경찰관이 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니? What should I do to be a police officer? 경찰관이 되기 위하여 What should I do in order to be a police officer? So as to be a police officer. What should I do? So as to be a police officer.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가 아니고 무엇을 How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I don't know what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How should I do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How, 여기는 What. 딱 시험 문제 내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지금. How should I do 하면 안 돼. I don't know what이 아니야. I don't know how야. 난 방법을 모르니까 I don't know how.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어떻게. 어떻게 넌 학교 와니 How do you go to school. 아 어떻게 how구나. How should I do. 나한테 멱살 잡힌다. 니들이 여기에 있는 how를 멱살 잡고 안 끌어내면 내가 니들 멱살 잡고 패대기 칠 거야. 유도 엎어치기 한판 할 거야. What should I do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 과의 첫 번째 바람 표현하기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하기 충고하기 여기 있죠. 바람 표현하기 I want to be like him. 충고하기 I think that you should exercise every day and learn taekwondo. 자, 아까 전에 and he saved 였죠. 그러면 and you should가 생략됐죠. You should exercise and you should learn. 됐습니까? 네. 너는 뭐 해야만 한다? 운동해야만 한다? 그리고 배운답니까? 배워야만 한답니까? 배워야만. 그래서 you should가 생략됐기 때문에 learn의 형태는 learn이 될 수밖에 없겠죠. should가 품사가 뭐니까? 무슨 시니까? 양념씨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에 원형이 와야 되겠죠. 뭘 군복 군붕어 같이 하고 있냐. 제 말이야 제. That's a good idea.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Thank you for your advice. 충고 고마워. 그래서 that은 우리말로 뭐? 내가 매일 운동하고 태권도를 배우는 것은 좋은 생각이구나. 대신 왔죠? 그쵸? 그걸 영어로 하면 포장지 뭐 들고 오면 돼? 완벽한 문장을 안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뭐? That I exercise every day and I learn taekwondo is a good idea. 매일매일 운동하고 내가 매일매일 운동하고 됐습니까? 근데 꼭 내가 라는 말 안 넣어도 되잖아. 그쵸? 그냥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과 태권도 배우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이래도 되잖아. 굳이 걷다가 내가 라는 말 안 넣어도 되잖아. 그쵸? 그러면 얘 이 자리에 That I exercise every day and I learn 태권도 말고 또 쓸 수 있는 건 뭐? Exercising every day and learning taekwondo is a good idea. 또는 to exercise every day and to learn taekwondo is a good idea.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과 태권도 배우는 것은 좋은 생각이구나 하니까 동명사 형태라 to 부정사 형태로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겠죠? Exercising every day and learning taekwondo is a good idea.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과 태권도 배우 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됐습니까? 네. 자, 이 정도면 현미경 수준으로 들여다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이든과 유리 보겠습니다. 잘 파악하셨나 한번 볼까? 그렇죠? 오케이. 둘 중에 한 명은 뉴스를 못 봤죠? 네. 유리. 그렇죠. 유리는 뉴스를 못 봤죠? 됐습니까? 응. 뭘 보고 할 수 있어요? 멜린. 제이들이 어떤 뉴스를 보고 뭔 일이 있었는지 쭉 얘기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제일 첫 번째 부분에서. 근데 유리가 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있죠. 뉴스를 받겠다 못 받겠다? 못 받겠다. 됐습니까? What happened to the girl? 이라고 묻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뉴스를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고 있는 애는 누구? 제이든. 유리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디에 무슨 일이 언제. 자, 여기 요 부분에 대해서 정보 파악 뽑아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디에 무엇이 발생했습니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됐습니까? 뭐 백화점에 화재가 발생했다 아니고요. 됐습니까? 학교에 화재가 발생했다 아닙니다. 됐습니까? 뭐 백화점에 아니 쇼핑몰에 강도가 들었다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 정도 파악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남자애가 건물 안에 갇혀 있었죠?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유리는 건물 안에 갇혀 있었죠? 아니요. 여기 유리 여자애잖아. 가끔씩 그런 애들 있다. 유리는 건물 안에 갇혀 있었다. 다음 대화를 읽고 참인 것과 거짓인 것 고르라는데 유리는 불이 난 건물 안에 갇혀 있었다. 어, 그래, 그랬지. 동그라미 막 해놓고 있는 거 있다니까. 미친 거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유리는 그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죠? 아니요. 모르죠. 뭔 일이 생겼는지 What happened to the girl? 묻고 있어 분명히. 그래서 소방관이 어디서 발견했어? 화장실. 쇼핑몰 화장실에서 발견했고. 됐습니까? 그리고 그녀를 구해줬죠. 참 다행이죠? 네. 다행이죠. 그래서 뭐가 보이냐면 Luckily라는 단어가 보이죠. 아이고 다행이다. 됐습니까? 그럼 유리가 그 말을 듣고 오 대단하구나 진정한 영웅이야. 됐습니까? 이런 반응하니까 제이들도 나도 유리한테 진정한 영웅이란 얘기를 듣고 싶어. 네. 그쵸? 그런 마음이 생겼던 모양이죠, 내심. 그렇죠? 그래서 나도 걔처럼 되고 싶다. 그렇죠? 나도 그 여자아이처럼 되고 싶대죠? 아니요. 소방대원. 유리처럼 되고 싶대요? 파이어파이터. 아니죠. 누구처럼 되고 싶다는 거야, 지금? 파이어파이터처럼 되고 싶대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나는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니까 유리가 딱 뭐라고 오해하기 쉽다? 누구의 장래희망이 뭐라고 오해하기 쉽다? 장래희망이 파이어파이터라고 오해하기 쉽죠? 네. 그래서 Do you want to be a firefighter? No. 그랬더니 No,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But I don't know how to be a police officer. 나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몰라.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충고 요청하기가 보이죠? 네. 충고 요청하기.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그쵸? What should I do to be a firefighter? 라는 말을 하면 되겠죠? 아니요. 그러면요? Police officer. 그쵸. 이렇게 저기 저 붕어 한 마리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요. What should I do to be a police officer? 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막 파이어파이터하고 폴리스 오피서하고 막 헷갈린다 이제 슬슬. 너 제이든이 한 말을 할 말은 What should I do to be a police officer? 라고 난 계속 얘기하고 있어. 네. 그랬더니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체력이 중요하니까 경찰관. 그렇죠? 네. 도둑보다 천천히 걸어가면 되죠. 아니요. 여기 도둑 아저씨 제가 좀 뒷박질이 느리니까 천천히 도망가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러죠. 당연히 운동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 왜 이렇게 분담니 수업이. 어? 그리고 태권도를 배워야 되겠죠. 됐습니까? 위험한 신체 자신의 몸이라든지 타인의 몸을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호신술 같은 거 하나쯤은 배워놔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 좋은 생각이네 라고. 됐습니까? 네. 안 물어보네요. 네? 좋은 생각이네 라고 유리가 말했죠. 막 이럴 것 같았는데.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얘기하는 건 누구죠? 제가 제이든. 그렇죠. 제이든이 뭐라 그래요? 너 그 소식 봤냐? 그렇죠. 뭐가 존재했었다 그러죠. 뭐가 존재했었대요? 화재. 어디에? 쇼핑몰에. 네. 그렇죠. 그리고 한 여자애가 뭐 했답니까? 가만히 있었다. 어찌 있었대요? 가만히
여전히 있었대죠. 그렇죠. 어디에? 그 건물 안에.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커뮤니케이트. 넌 봤었니? Did you see? What? The news. 됐습니까? 화재가 있었다? There was a fire. Where?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쇼핑몰에. At the shopping mall. And? Okay. The girl, a girl. 됐습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the girl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한 여자애가 여전히 있었다? A girl was still. Where? In the build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막 깜짝 놀라면서. 그쵸? 걔한테 뭔 일이 생겼는데. 준비됐죠? 오케이. Really? What happened to the girl? What happened to her?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휴 다행스럽게도 누가 나 한 소방대원이 뭐 했어? 구했어. 와 그거까지 바로 가버려? 네. 발견했지. 발견했어요. 찾았지. 누구를? 걔를? 그 여자애를? 어디서? 화장실에서. 그리고 구했죠. 누구를? 그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찌? Luckily하게 누가 다? Firefighter가 found whom? Where? In the restaurant. And he saved her. 됐습니까? And he saved her. 됐습니까? 여기 saved 사기 많이 친다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누가 봤는데 유리가 말할 차례죠. 네. 와 놀라면서 진정한 영웅 이런 얘기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와우 that's great. That's great. The firefighter is a real hero.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과의 주요 표현 할 차례죠. 그쵸. 뭐 말하기? 바람 말하기. 됐습니까?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하고 싶대죠. 오케이. 그래서 I know. I want to be like him. 그러니까 뭐라고 오해하기 딱 좋죠. 그렇죠. 뭐 되고 싶어 한다. 폴리스 오피서 되고 싶어 한다. 오해하기 좋죠. 네, 멱살 잡혔네. 그렇죠. 저 정도 표정이면 멱살 딱 잡은 표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to be a firefighter? No! 그렇죠. 단호하게. 아니야! 그거 아니고. 나는 원하죠. 뭘 원합니까? 경찰관 돼. 이것을 해놓고 end 나오죠. 원하네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뭘 몰라요. 방법을 모르죠. 그렇죠. 생략된말 뒷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생략된말 넣어서 읽어줘. 됐죠? 그렇죠. 뭘 몰라요. 어떻게 경찰관이 되는지를 경찰관 되는 방법을 모르죠. No! I want to be a police officer, but How to be a police officer?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지? 여기 별표 왜 해놨는지 알죠? What should I do? 뭐 하기 위하여? To be a police officer. 됐습니까? I don't know how to be a police officer. What should I do to be a police officer? To be, 여기도 to be, how 뒤에도 to be a police officer. 여기 what should I do 뒤에도 to be a police officer. 똑같은 게 생각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하나는 명사적용법이고 하나는 부사적용법이고 넘어가고요. 뭐 문법 하는 시간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뭘 해야 되죠.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뭐 해야만 하고 그리고 태권도를 배워야만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you should exercise every day and you should 태권도. 됐습니까? You should가 생각했으니까 learn은 equal이고요. 아까 저 위에는 and 과거에 구해줬으니까 and saved야.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운동하고 그리고 태권도 배우
는 것은 그것은 좋은 생각이야. That's a good idea. 어 읽읍시다. 우와. 딱구구구구. 아 이거 끝냈어야 했는데. 와 대체 무슨 차이? 아 언제 재밌을 분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와 대체 어 다행이다. 왜? 깨끗한 안무 가졌어. 아 믿어. 쌤 좀 많이.